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가평군 북면 정목리에 있는 가평 정목 용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용소폭포라고 합니다. 가평의 8경 중에 5경에 속합니다. 가평 정목 용소에는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용이 성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신한 부인이 그 모습을 보게 돼서 성천을 하지 못하고 이곳 정목용소에 이무기로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목용소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보러 가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물놀이 금지구역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나 봐요. 예사롭지가 않네요, 다리가. 여기가 바로 거기에요, 정목용소. 이곳 정목용소 폭포는 도마치 계곡의 상부에 있는 2단으로 된 폭포입니다. 수심이 무려 6m가 넘는 아름다운 여기가 폭포입니다. 여기가 정목용소 폭포, 용소 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잘 보이나?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보세요. 저 위 순간권 내려와서 여기서 됐는데 아까 다리에서 오히려 더 잘 보이네요. 여기 풀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 엄청납니다. 2단이에요, 2단. 한번 내려와서 소가 형성되고 여기서 완전하게 용소가 형성됐네요. 오늘은 경기도 가평 북면 정목리에 있는 정목 용소 폭포를 찾았습니다. 일명 용소 폭포라고 합니다. 2단으로 된 아름다운 폭포로서 수심이 무려 6m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성천하려는 용이 임신한 부인이 그 모습을 보므로서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이무기로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